공연장을 꽉 채웠었는데 조금 아쉽긴 해도 네, 그래도 저는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그래도 저는 다 들리는 네, 저희 오랜만에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여행도 가고 롯데면세점에서 네, 쇼핑하던 날들이 정말 그립네요. 집콕 생활 때문에 처지기 쉬운 요즘이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에너지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콕 생활 때문에 처지기 쉬운 요즘이지만 네, 요즘 밖에 나가면 장미꽃도 활짝 피었잖아요.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우리 곁에 자연을 좀 더 천천히 느껴보고 올해는 이렇게 우리 곁에 자연을 좀 더 천천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요. 이번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도 환경을 생각하며 그린 바이브를 시작한 캠페인도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슈팅 포 어스 캠페인입니다. 네, 이 중에 두 번째 슬로건은 바로 Care for Us인데요. 쓰레기를 여행지에 남기지 않기.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한결 더 쉬울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가봐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노래 더 들려드려야죠. 이 노래는요. 별빛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나 할까요? Say Something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꼭 그린 바이브 함께해요.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나 할까요? Say Something 들려드릴게요.